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거북이 양식장에 왔습니다. 바로 자라 양식장입니다. 가물치 양식장이나 뭐 붕어 양식장, 드렁어리 양식장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자라 양식장은 굉장히 희소하기도 해서 제가 바로 자라 양식장에서 어떻게 키우고 번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전남 장흥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탐진 자라 양식장.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기 탐진 자라. 네, 머슴입니다, 머슴. 아우, 지금 왔는데, 오, 엄청 특이해요. 여기 천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라 양식할 때 자라 양식장인 거죠, 여기가? 네, 여기서 노지로 키우는 거예요, 노지로. 아, 노지 사육을? 네. 와, 여러분들 이거 규모가 엄청난데, 이거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수조만 1,100평 돼요. 1,100평이요? 네, 수조만. 와, 저기 비닐하우스도 있고 엄청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대표님이 오자마자 굶을 쳐서 자라를 저기 노지에 엄청 큰 1,000평짜리 있죠? 거기다 굶을 쳐서 자라를 잡아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자라를 어떻게 잡지?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기 기포기가 있어서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우, 이거 수심, 오, 아, 깊진 않네요. 다행이다. 사장님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아, 이제 구물을 우선 친다고 하시고요. 자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라가 얼마나 커지고, 또 독특한 자라도 있고 그런데요. 네, 네, 걸을게요. 네, 묶을게요. 여기 토마토 여기다 묶을까요? 네. 아, 자라들이 막 기어다니다 보니까 약간 기어다니다가 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기 양치기 강아지 있다. 아, 너 여기 지키고 있구나. 지금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최소 30m 이상을 좀 하신 것 같고. 와, 사장님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움직이면서 걸리는 거죠? 여기에는 몇 마리 정도의 자라가 1,100평 안에 있는 건가요? 한 2만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팔아버리고. 그럼 한 수천 마리 그래도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대박이다. 좀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자라가 얼마나 애들이 걸릴까? 이런데 또 수호신처럼 엄청 큰 애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여기 뜨거워.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한 온기가 있는데, 아, 이게 자라들이 올라와서 쉬는 공간이구나. 실제로 자라들은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진짜 이런 모래에다가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탄강이라든지 모래가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자라들이 서식을 합니다. 대표님이 여기 있는 물을 싹 빼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저기 물 빠져있는다. 그 여기는 어떤 것을 하는 곳이죠? 치어에서 조금 한 2년 된 것. 네. 한 이 정도 크기. 그럼 그만한 자라들이 나오는 거군요, 이제. 오, 기대됩니다. 엄청나게 많대요, 여기. 자,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인데, 지금 저기 보시잖아요? 그럼 자라들이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데, 어여여여여. 와, 여기도 엄청 많은 자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애들이 뽀글뽀글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안녕! 우와! 우와! 여기만 해도 자라가! 지금 여기 규모에서만 해도 거의 1,000마리 이상의 자라들이 이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청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푸른 색깔의, 초록 색깔의 물인데,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초록 색깔의 물이 보입니다. 이게 더러운 물이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냄새 맡아도 아무런 냄새가 안 납니다. 와, 근데 사육장이 너무 더워요. 지금 여기는 거의 35도 정도 되는 그런 사육장인데, 이런 곳에서 자라가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와, 버릴 줄 알았는데 탄탄한 모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라 먹은 거? 아니요, 아까 자라 엄청 많았는데 자라가 어디 갔죠?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확실한 거는 자라가 수천 마리가 아까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애들이 다 숨었어요, 여러분들.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 한번 나와. 파야지 나와요?
와, 자라들이 물이, 오, 진짜 나오네요. 뻘 같아요. 뻘에서 자라 잡기. 아, 얘네들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들, 오, 여기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우리나라 토종자라 자연에서 잡는 거 포획 금지이고, 이제 환경보호종입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남생이처럼 천연기념물은 이 자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와우. 좀 귀엽기도 하지 않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곳에서 자라들을 먹이를 주고 몇 년 정도 사육을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노지에서 또 몇 년을 키우시는 거예요? 노지에서 뭐 이제 2년도 키우고 3년도 키우고. 이 자라들을 이렇게 키워서 번식하는 공간이 있으시다고 하고, 오늘 굉장한 친구가 또 태어났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아기 자라들이 있네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짜라란. 오고고고. 오! 오! 여러분, 바로 황금 자라입니다. 우와! 이게 수백만 분의 1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대표님, 이렇게 황금 자라 이렇게 많이 번식시켜 보셨나요? 제가 30년 하면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맞춰 온 건가요? 네, 맞춰서 오신 거예요. 네. 우와! 어떻게 봐도 딱 황금색이 확실하고, 좀 다른 자라랑 다르게 배도 노랗고 색깔이 완벽하게 다른데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자라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먹이 부침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이를 먹으면은 기증하려고 그래요. 아, 기증이요? 예. 내가 키웠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기증해야지. 아, 어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예, 기증한다는 거죠? 예. 대표님, 멋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 7월 2일 날 놓으신 거고. 예. 몇 개예요? 이게 한 100개는 놓겠는데요? 얘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요. 200개 좀 넘게 들어가요. 이렇게 산란을 받으시면 며칠 만에 부화를 하나요? 예, 보통 한 40일에서 네, 50일 사이에 예, 부화를 해요. 아, 두 달 채 안 걸리는군요. 예. 이게 부화 임박해서 자라들이 태어난 곳인데, 아, 여기 하얀 알들. 와, 지금 애들이 올라와서 쉬는 아기 자라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자라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완수생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물속에서 서식을 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요인 중 하나가 피곤해서 또는 산란 시기 또는 몸에 나 있는 다양한 물곰팡이 그런 것들, 피부염들을 일광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야, 너도 나와서 일광욕 하는구나. 황금 자라 맞지 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네. 아이고, 너도 이제 가족들 있는 곳으로 가자. 귀여워. 아, 지금 부화 시즌이 많이 지나서 지금 많이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화했으니까 너도, 알았어, 알았어. 이 황금 자라가 나중에 커서 진짜 황금처럼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좋은 기운을 많이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에서는 포식자들이 원체 많아서 이 자라들의 산란량이 많지만, 그 중에서 1%도 안 되는 아기 자라들이 자연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1%도 안 되는 그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야 자연에서 어엿한 성체가 되고 번식을 하는 건데요. 이 자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보존되고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와. 자, 차로 지나가다가 도련변이 자라를 보고 뛰어와서 지금 돌 밑에 물이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웅덩이 쪽 밖에 못 말리러 왔다가 내 차가 지나가니까 막 도망가는 걸 보고 차를 세워놓고 막 뛰어왔습니다. 완전 황금 색깔. 한가풍 밀려. 여기 하나,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갔죠. 물이 가물어서 도망갈 틈이 없으니까 돌 밑에 지금 숨었어요. 자, 이걸 끄집어내서, 오다, 힘 좋다. 힘이 아주 좋아요.
와, 힘이 장사네. 어, 너 살려주려고 그랬나? 자라, 빨간에. 약간 돌연변이 같은데? 자, 밑에는 가물어요. 위에 이제 물 많은 데다. 이래서 겁니다. 오, 물 깊다. 가. 가라. 자, 마지막으로 그물을 드디어 걷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선은 한 마리가 확실히 걸렸고요. 우와, 오, 연달아 나온다. 잠시 걸어놨는데도, 우와, 바글바글 한가 봅니다. 이거, 오, 계속 걸린다. 저쪽 부분에서 많이 잡혔다고 아까 가라앉은 거 저기 있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저쪽이 맞네요. 우와, 이제 제법 큰 자라가 나왔어요. 들까요? 하나, 둘, 셋. 으차! 지금 설치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큰 자라들이, 성체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 물면은 절대 놓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막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야, 되게 요상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보기 좀 힘듭니다, 자연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우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잡혔는데요? 안 잡혔어요. 아, 안 잡힌 거죠? 많이 출하하셔서, 이야, 되게 엄청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맨들맨들한 것 같은데, 애들이 목이 엄청 길어져서, 저도 예전에 물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었는데, 자라가, 오예, 얘네끼리 서로 싸우네. 이런 자라들은 이렇게 키우셔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주로, 네. 영봉탕 집으로 판매 나갑니다. 아, 식용으로, 예. 약용으로 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큰 자라를 제가 숯불구이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질기면서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쯔강 대양자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멸종위종 1급, 점점 사라지고 있고 최근에도 한 마리가 죽어서 전 세계에 몇 마리 남지 않은 그런 귀한 자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한 몇 년 키우신 거예요? 이게 한 4년 됐어요. 이 노지에서, 네. 키우니까 좀 오래 걸려요. 하우스에서 키우면 빨리 자라는데.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한 20cm 좀 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가장 크게 키우신 개체들의 크기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4.5kg까지 잡아먹었어요. 4.5배요? 네.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아, 아이고, 아유, 얘네 지금, 야, 물면 안 되지. 다리에 이렇게 물갈퀴가 있으면서도 발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 이 누워서 무는 거 봐. 와, 성질이 왜 이러냐. 얘네가 서로 엄청 난폭해가지고. 맞아, 이거 물면은. 예. 네. 막 손도 막. 그쵸. 아, 그리고 여기에 큰 자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옮겨주고 또 키우는데, 우와, 어? 2kg, 이건 2kg 반. 나이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6년? 우와. 6년 정도 컸는데? 진짜 엄청 크다. 근데 이게 다 큰 것도 아니에요. 이거의 두 배만한 게 그물로 쳤을 때 잡힐 수도 있대요. 아까 거물 친 거요. 우와. 사장님 얼굴만 해요. 아니, 얼굴보다 훨씬 큰데요? 네. 예. 네. 야, 이게 우리가 초인자라구나. 아, 근데 이 자라가 많이들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진 않고 많이 식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 식용으로 들어가요, 식용으로. 액기스도 빼고. 근데 어디에 좋은 거예요? 좀 몸이 하얀 체질. 네네. 그런 사람들은 좋고,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또 사가돼요. 아, 스태미나인가요? 네, 운동선수들. 아, 약간. 장어랑 비슷하구나.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라한테 물리면 안 된대요. 이게 치악력이 우선 계산상으로는 180kg까지 그런 치악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 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라 양식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중에 한 곳을 섭외를 해서
자라를 어떻게 키우고 자라는 어떻게 태어나고 며칠 만에 부화하고 몇 년 정도 성장해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봤습니다. 외국종 자라들에 비해서는 성장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식용으로 약간 몸보신 용으로 많이 양식이 되고 있다는 점, 자연에 있는 황금자라라든지 자라라는 그런 거북이 종류들은 절대 포획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